진짜로요? 이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네. 네. 김경호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드려야 돼요. 네네. 네. 어떤 분들이 나오셨죠? 네. 어떤 분이 나오셨죠? 그냥 우리 식구들이니까요. 알아서 네. 그냥 서로 인사들 하시고. 네. 예, 예. 아유, 김경호. 네. 현규. 아, 김경호 씨와. 요 근래 공중파에서 못 보던 대결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요거. 요게 지금, 뭐, 못 보는 대결이 못 보던 대결이야, 요거. 네, 힙합 대 락의 대결입니다. 힙과 락의 대결입니다. 온 국민의 힙합 소년, 은지원. 그리고 기염둥이 락커, 재롱둥이 락커, 김형호. 과연 안 이기면 미워할 거야. 하얗게 뒤세우는 젊음의 호동이여 바로 노래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하나? 내 젊음에. 내 젊음에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아름답게. 오늘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싶었던. 아, 네네. 예. 메이크업 분이시죠? 아, 메이크업 분입니다. 이혁재 씨. 아, 그래요. 저는요, 예. 오늘 처음 뵙지만요, 사실 김경호 씨와 저와의 사이에, 정재욱 씨라는 네. 좋은 가수가 항상 저한테 늘 말해줬어요. 아, 김경호 씨에 대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캐릭터고 어떤 문화권에 있는 분인지. 그래서 저는 늘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또 일로 가시고요. 예. 좋아요, 아주. 아, 우리 오늘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냥 이거 엄마랑 싸우고 안 어울리고 좋네요. 그럼 저도 메이크업 팀으로. 아니, 아니죠. 아, 그래도 돼요? 네 인생에 네. 뭘 채우려고. 같이 뛸 걸 생각해봐요. 나 너무 무서워요. 인생관에서. 김경 메이크업 팀 3! 먼지와 메이크업 팀! 네, 보기는 이미자, 고영필, 하추라, 잭스키스, 나오라, 그리고 해티김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연간 500여의 크고 작은 공연활동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활동의 중심으로서 문화예술의 창단, 예술인구의 저변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순수 예술가들만이 공연을 했었다는데요. 1989년 10월 순수 예술계의 반발을 딛고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는 쾌거를 이룬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보. 손 빨리 떼! 이거 아니야? 아, 이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다보. 야, 맞아. 자, 우리 편이 이거 정답 같은데. 아니야. 고현, 이건 기억을 더 넘어가고. 백스키스 아니야. 일단. 올라와. 잠깐만, 한번 있어봐. 내가 볼게. 제가 볼게. 올라와. 몇 년도에요? 89년. 89년이면 군대를 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코스모스 기요. 아니야. 어머. 야, 나훈아 선생님 형이 들으셨습니다. 예술 전당. 그때 게스트 분이 이미자 씨, 화춘아 씨. 어떻게 이렇게 다 게스트 분들까지 맞추신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총 1발 장전. 오. 정답. 주세. 정답! 주세! 자, 정답 뭐예요? 네, 정답은 이미자 씨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군요. 아, 나훈아 선생님이 게스트 나오셨고 이미자 선생님이 어떤 그 리사이틀이었죠? 네, 세 번째 문제 출발선에 정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입장 1977년 당시 새로운 음악과 사운드로
국내 가요계를 흔들어 놓았는데요. 그들이 발표한 6집에 수록된 창문 넘어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게 뛰어든 이 영화의 수록곡으로 쓰이며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곡입니다.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오케이! 자! 자, 저희 팀. 이거 아니겠죠? 커뮤니티 아니겠죠? 일단 쉬리는 아닐 거고. 위험해. 아우, 위험한데? 약속일 것 같은데요? 팔은 아니 미술관 옆 동물원인 것 같아요. 그지? 네. 아니, 저쪽이 확률이, 아니, 내가 보기엔, 분명히 내가 보기엔 쉬리 아니고 터미네이터가 아니야. 자! 아니고? 자, 좋아, 좋아. 우리 정리합시다. 자! 이걸 수도 있어. 이혜씨! 네! 뒤로 돌읍시다! 예? 뒤로 돌읍시다! 아, 이번엔 뒤로 돌자고요? 아, 약속대로 돌읍시다. 정말요? 아, 예, 돌읍시다. 양 팀 다 전원? 네. 아, 전원 돌읍시다. 좋습니다. 다 뒤로 돌죠. 알겠습니다. 난 죽었어, 이래. 뒤로 왜 돌아요? 진짜? 뒤로 돈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돌읍시다. 없습니다. 네. 자,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저도 자신 있어요. 저도 자신 있습니다. 설마 뭐, 김경호 씨가 뭐 연속 두 번 틀리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김경호 씨. 자, 김경호 씨 연속 두 번이 아니라, 김경호 씨 옆에 있는 분이 약간 위험한 것 같네요. 길이요? 네? 아니요? 오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뒤로 돕시다. 자! 네, 자신만만한 대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자, 세청 확실히 걸어주십시오. 자, 다 거셨습니까? 자, 세청 잠정! 세청 잠정! 바꿔주세요. 바꿔요. 네, 바꿔요. 아니, 사실 바꿔. 와우한데? 이장가 와우는 줄 수밖에 없어. 경호 형이 맞대요, 우리는. 아니, 경호, 김경호 씨는 지금 상황이 아니, 모르죠. 아, 빨리 해봐요. 해봐요. 저 해봐요. 바꿨습니다. 일단 바꿨습니다. 네. 아니요, 바꾸셨죠? 아니요, 아유, 한 번, 한 번. 바꾸는 게 있어요. 고르기 있는데. 아니, 저쪽 분도 하세요. 상의하세요. 왜 저쪽 분한테 빠지세요. 네, 정태우 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 방금 그 태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답 확인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기사에 돌아가주세요. 세총 장전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세총을 다 걸어 주십시오. 와와는 이거, 와와는 듀스야. 자, 현재 현진영과 와와 그리고 김승진과 하얀 손을 맞바꿨습니다. 과연 네. 정답이 어떻게 될지. 네, 세총 일발 장전. 정답 아싸. 확인합니다. 정답 주세요. 정답 주세요. 잠깐만, 정답 누구예요? 네, 정답은 현진영과 와와입니다. 저기요. 아니, 네. 축하드리고요. 예, 예.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김경호 씨와의 오늘 첫 만남. 김경호 씨 잠깐만 예. 나와주세요. 저는요. 김경호 씨. 김경호 씨가 바꾸라고요. 예. 정태호 씨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예, 예. 김경호 씨의 의견을 듣고 바꿨는데. 예. 그동안 좋았던 이미지. 아, 그걸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씨 잠깐만 나와주세요. 아, 그 아까 보니까 확신하던 얼굴이었는데. 예. 왜 그랬죠? 아, 근데 제가 좀 착각했어요. 아닌 것을 찾는 거였는데. 아, 김경호 씨, 지금까지 게임이 지금 일곱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동안 정말 맞는 답만 고르신 건가요, 그럼? 아니, 저희한테는 고맙습니다.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네. 아, 고맙습니다. 아, 참. 방시리와 그의 멤버가 함께 활동했던 서울 시스터즈의 노래입니다. 방시리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이 곡은 첫 차를 타면서 이별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첫 차의 시각은 몇 시일까요?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저 김경호 씨. 정답일 것 같으시면요. 다른 걸 잡으셨어야죠. 김경호. 도망가자. 빨리 와. 김경호. 아니, 근데 남는 게 이거 같아. 저도 5시 반만 잡지 마라.
왔었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근데. 하나님은 40분 것 같아. 우리가 그래. 시간을 정리하면, 우리 팀이 자,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우리가 5시 정각, 5시 정각이고, 5시 20분? 5시 30분. 자, 여러분들. 시계가 김경호 씨. 김경호 씨 걱정이 뭔지 알아요? 시계가 본인 것만 틀리대요. 아, 또 저런 걱정을 하네. 미안해요. 진짜 그러네. 아, 그거 김경호 씨 시계예요. 맞춰 드린 거예요, 이거 김경호 씨. 5시 30분. 차차는 놓치지 말아야죠. 정답 확인해요.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 확인합시다. 네, 웨이크업 팀. 시간이 5시. 그리고 30분, 그리고 20분입니다. 그리고 쌍꺼풀 팀은 10분, 10분, 40분, 50분입니다. 네, 세청 일발 정전. 이게 10분 단위로는 안 가거든요. 10분 단위로. 자, 이번 문제 쌍꺼풀 팀이 이기면 21대 0. 사상 최초. 사상 최초 벌칙을 주죠. 퍼펙트한 게임으로 이기게 되고 웨이크업 팀이 이길 경우 게임이 계속 진행됩니다. 진짜. 아니, 자 말씀하시는 성우분 목소리가요. 네. 네. 쌍꺼풀 팀이 이겨서 빨리 귀가하고 싶으시고. 정답 주세요. 정답 주세요. 아니죠. 네. 정답. 5시 20분입니다. 오케이. 20분. 네. 장항선 통일로 5시 20분이 첫 차입니다. 맞으면 맞는다. 퍼펙트한 게임이었습니다. 20...